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요, 이 세상에서 가장 에로틱하면서 가장 향락적이고요,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퇴폐적인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프라고나르의 그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네라는 그림인데요. 네. 자,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. 여러분 보시면요, 지금 이 1767년에 지금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. 1767년은요,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이제 궁정사회로 굉장히 귀족적이고 왕족, 귀족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는 시기였죠. 사치와 향락이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. 예. 이 시기는 뭐,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활동했던 시기고요, 유럽에서. 그죠? 그 다음에 그 유명한, 사디즘으로 유명한, 그죠? 그 가학적 성애자로 유명한 그, 마르키드 사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소돔 120이라는 글을 쓴 아주 뭐랄까 변태적인 그런 화가 있죠. 아주 자유주의자 리베르탕이라고 하는데 그런 화가들도 활동했던 시대인데, 근데 그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그죠 그런 그림인 걸 알 수 있는데,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여성을 보시면요, 이 여성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이 여성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. 귀족 영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여성이 지금 보면 다리를 이렇게 쳐들고 있어요. 그렇죠? 다리를 쳐들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? 지금, 그죠? 구두를 이쪽으로 날리고 있는데, 그런데 여기 보시면, 그죠? 여기 보시면 이 한 남성이 그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, 음탕하게도, 마치 이 여자는, 보란 듯이 이렇게, 그죠? 그, 여기 지금 시선이 이렇게 해서 마주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? 그죠? 보란 듯이, 그 이 남성에게 그쵸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그쵸 자신의 그 내밀한 그 치마 안쪽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. 이 남성은 만족감에 가득 차서 보고 있죠, 그쵸? 예,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여성의 사실 정부예요, 정부. 바람피던 사이였거든요. 여러분 이 1767년이라고 하던 당시가 이런 게 비일비재했던 사회예요. 남성은 정부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귀족 부인들도 그쵸. 어린 남자를 애인으로 두고 있거나 한 경우가 빈번했거든요. 여러분 그 사회 계약론으로 유명한 루소 아시죠? 루소. 루소도요. 프랑스에서 자기 귀족의 그 마담에서 거의 그냥 뭐 이런 식의 애인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예. 이 당시에 이게 거의 일상처럼 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. 재밌는 게 이 그대를 밀어주고 있는 사람은 이 정부가 아니라 뭡니까? 이 남성, 잘 보이지 않는 이 그늘에 있는 남성인데, 이 남성이 그네를 밀어준다는 건 뭐냐면, 이 두 사람의 유흥을 도와준다는 거죠. 한마디로 여기서 여러분, 이거 돈줄이에요, 돈줄. 돈줄을 붙잡고서, 그죠? 얘를 돈으로 산 거예요, 이 젊은 여자를, 이 남자는. 결혼을, 여러분,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또 비질비재했다고 합니다. 돈 많은 남성이, 그죠?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해보지. 돈이 없지만 그 젊은 여자를 사가지고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그 밀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네를 하지만 이 관계는 이쪽 둘 사이의 관계가 그죠. 사실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 삼각관계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도는 이렇게 삼각형 구도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. 첫 번째 스토리는요.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교묘한 게, 이 첫 번째 구도는요, 삼각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죠? 여러분, 그쵸? 삼각형, 그쵸?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쵸?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가 생기고요. 또 하나는요, 뭐냐면,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, 재밌는 게. 자, 여기 이 동상을 한번 보세요. 그쵸? 이 큐피드의 동상이 있는데, 여러분 이거는요 잘 보세요.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. 지금 이 큐피드가 지금 여기 보면 이 어린 큐피드가 지금 이 그 큐피드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. 근데 이 얘는 지금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? 얘한테 가 있죠. 그렇죠? 얘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둘 사이는 부부처럼 이런 사이인데, 그렇죠?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집착하는 것처럼, 그렇죠? 이 남자가 난 이 그 여자를 상징하는 이 어린 큐피드, 요 큐피드가 요 큐피드를 지금 이렇게 안아서 그쵸?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. 하지만 얘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, 그렇죠? 그런데 요 큐피드는요, 얘들한테 그렇죠? 뭐라고 얘기합니까? 얘한테 야 조용히 하고 날 따라와 하면서 그쵸? 유혹을 하고 있죠, 그렇죠? 그래서 요
관계가, 그쵸, 또 하나의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는데, 그쵸, 이거는 이 삼각형 구도의 스토리를, 그쵸, 하나를 암시하는 또 하나의 구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, 그쵸? 그래서, 보시면 그런데 재밌는 게, 여러분 보세요. 이 큐피드 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, 여러분? 어려 보입니까? 커 보입니까? 굉장히 아이들이죠?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? 얘는 좀 커요. 큐피드가, 그쵸? 그건 뭐냐면요. 지금 이 아저씨, 진짜 남편이죠? 그리고 이 여자 둘은, 이 잠자리 관계가, 그쵸? 예, 서로 그 밤에, 그 성관계를 나누는 게 미숙한 거예요. 어린애들처럼. 서로 잘 하지도 않고, 그쵸? 이 남자는 이제 늙어버려서 그런 게 없고. 그래서 원활하지 못하고, 그리고 이 여자도 아직 뭡니까? 성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근데 불행하게도 뭐예요? 이 남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이 여자 입장에서는, 그쵸? 아직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, 이 카사노바, 얘는, 그죠? 얘는 숱한 바람둥이로서 벌써 성적으로는 좀 조숙해 있는 겁니다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조숙한 애가 성적으로 미숙한, 그죠? 이 사람을 지금 유혹하려고 하는 광경이 또 하나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스토리가, 그쵸?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, 예, 이렇게, 그죠? 교차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쪽에서 이쪽으로 교차하는 이쪽에, 그쵸? 하나의 축, 그리고 또 이쪽으로 교차하는 하나의 축. 전체적으로 X자 축이고요. 그렇죠? 그리고 스토리가 또 이렇게 삼각구도로 하나 있는 것과, 그쵸?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그림이에요. 그쵸? 이 구도에 따라서 아주 화려한, 그쵸? 여성의 드레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붉은 색감으로 하나를 화사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푸른 색감으로 딱 두르는 거죠. 그쵸?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어둠에 들어가게 하고,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은 조금 그 빛에 붙이게 하고, 빛에 이렇게 뭐지? 이렇게 나타나게 함으로써 어떤 화폭 하나의 굉장히 에로틱한 분위기를 여실히 풍기는 그림이죠. 그쵸? 자, 이 정도 되면 진짜, 사람이 노골적으로 성을 묘사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 사람이 섹시한 그림을 그렸구나, 이런 걸 좀 알 수 있죠. 그쵸? 재밌죠? 네. 다음에 또 이런 그림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이제부터 동영상 좀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. 네, 그래서 여러분, 기회가 될 때마다 봐주시기 바라고요. 관심 있는 동영상만 봐주시면 됩니다. 그죠? 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, 여러분.